안녕하세요. 민스맘입니다. 한주잘 지내셨나요? 봄날이다, 영하로 떨어졌다, 날씨가 변덕이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방심하다 냉해 피해 있기도 하니 기온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꽃대 올리기 시작한 카랑코의 칼란디바 이야기 해볼게요. 칼란디바인데요. 삽목해서 외목대로 키우기까지 2년 6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헛꽃은 카랑코에, 겹꽃은 칼란디바로 부릅니다. 일반적인 식물과 다르게 카랑코에는 밤이 길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베란다가 어두우면 구태여 단일 처리 없이도 꽃을 피우는데 안방 베란다 식물등 설치로 빛이 너무 밝아 박스 안에 넣어 빛을 차단시켰고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하루 14시간 두달 동안 빛을 차단했어요. 단일 처리한 외목대 세 아이 중 노블 카랑코에가 꽃대를 올리지 않아 이유를 모르겠네요. 돌나물과 다육식물인 카랑코에는 원산지가 마다가스카르이고 자생지가 열대 아프리카, 열대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원산지를 보면 식물의 환경을 알수 있잖아요. 열대 기후에서 자랐으니 추위에는 약하겠죠.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0도시고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봄에 들여서 서서히 우리 집 환경에 적응이 되었다면 겨울 베란다 온도 5, 6도에서도 잘 자라주더라고요. 카랑코의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어도 잎을 만져보고 힘이 없다 느껴지실 때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육식물의 특징은 잎에 수분을 저장하기에 건조하게 기르시는 게 좋지만 또 너무 건조하면 깍지벌레나 엉해가 생기더라고요. 관심 있게 자주 살펴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외목대 만들고 싶어 2020년 9월 22일 삽목했답니다. 카랑코에는 삽목이 정말 잘 되는 식물이에요. 삽목은 잎이나 줄기가 가능하고요. 물꽂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자른 줄기를 한 이틀 말렸다가 삽목하면 거의 100% 성공하더라고요. 원하는 키가 되었을 때 생장점을 잘랐더니 새순이 4개나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풍성해진답니다. 새순이 자라면 계속 숨짚기를 해서 풍성한 수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화원표 아이들은 키큰 외목대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무거워 지지대는 꼭 해줘야 하고요. 분재철사를 감아주는 방법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더 편리한 것 같았어요. 노블 카랑코의 잎도 예쁘고 꽃도 오래가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랑코의 태사입니다. 엔젤 램프라고도 불리고 유통명으로 엔젤 카랑코에라고 불리네요. 원예용으로 개량된 품종으로 카랑코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랑코에는 햇빛을 좋아해 저도 그리대에 내놓고 키웠었답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데려왔는데 커피 한 잔 값으로 적어도 몇 달은 행복할 것 같아요. 화분이 많다 보니 날짜도 없이 삽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며 가며 가지 치다 잘린 가지 흙에 푹 꽂아 두기도 하거든요. 요 아이도 삽목 날짜가 없네요. 적어도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원하는 키만큼 자라서 생장점도 자르고 입도 정리 좀 할까 합니다.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분재철사를 감으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줄기가 약해 잘못하다간 허리를 땡강 잘라먹기도 하거든요. 잎이 잘린 줄기 부분에서 무름병이 잘 생기니 꼭 소독한 가위나 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칼이 절단면이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드니 외목대를 만들더라도 잎을 바짝 자르지 말고 줄기 전체 길이의 반쯤 잎을 남기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잎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자람이 좀 더 빨랐거든요. 우리도 상처가 나면 덧나지 않게 소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잘린 면이 상처라 계피 에탄올을 10개 희석해서 스프레이 해준답니다. 저희는 식물이 많아 병충해 예방에도 이용하려고 계피 에탄올을 만들어 두었지만 계피 에탄올이 없으면 손소독제를 물에 10개 희석해서 뿌려도 괜찮았어요. 무름병이나 곰팡이병 예방 차원입니다. 맨 위 생장점을 잘라주면 새순을 올려 순짓기를 통해서 풍성해진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올해는 외목대 카랑코의 도전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